붉은 머리, 이쁜 스타일한 야가미 요리는 킹오파 95에 첫 등장했다. 직업은 밴드로 베이시스트이다. 밴드 부답게 타탄 바지를 즐겨 입으며 크로마츠 반지를 가장 아낀다고 한다. 야시로 쉘미 크리스로 이루어진 CYS 밴드 콘서트에 난입해 공연을 개망친 적 있는데 이때부터 야시로가 이오리를 존나게 싫어한다. 이오리는 쿠사나기쿄의 라이벌로 유명한데 가문이 숙명 따윈 개나 져버리고 그냥 쿄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한다. 오로치가 쿄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쿄 대신 오로치의 목을 조르는데 이쯤 되면 증오하는 게 아닌 사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막상 쿄를 죽일 기회가 생겨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핑계대는데 웃긴 게 같은 팀으로 킹오파에 참가한 적도 있다. 매번 킹오파에 참가하는 이유도 자신의 손으로 쿄를 죽이는 것이라 한다. 쿄의사 생편 야부키 신고보다 이오리가 더 스토커인 것 같다. 웃긴 건 쿄와 콜라보 음악도 출시한 적이 있다. 이오리와 같은 편이 되면 팀키를 존내 당한다. 킹오파 95에서 빌리칸과 에이지가 이오리한테 뒤통수 당하고 96에서 매추어 바이스가 이오리한테 찍힌다. 쿄와 신고도 같은 편이 되었지만 역시나 배신당했다. 신작 킹오파 95에서 치즈로와 쿄도 배신당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 이오리의 선조도 삼신기 일족을 배신해 추방당한 전적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이오리가 싫어하는 것은 군인과 폭력이라고 한다. 존나게 과격하고 도덕성 없이 폭력적인 이오리가 폭력을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이오리가 싫어하는 폭력은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이라고 실드를 쳐주는데 신고는 왜 패버린 건지 의문이 든다. 이오리는 심각한 중2병 증세를 가지고 있다. 존댓말은 절대 없으며 당연히 인간관계도 개판이고 대사도 단답형에 22세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가오를 지니고 있다. 물론 쿄를 만나면 말이 많아진다. 이오리는 깝치고 다니다가 불꽃을 잃은 적이 있다. 킹오파 2003에서 애쉬한테 깝죽대다가 불꽃을 빼앗겼고 후속작에서 여자처럼 손톱을 휘두르며 싸웠다. 물론 애쉬가 소멸되면서 불꽃이 돌아왔지만 신작 킹오파 15에 애쉬가 다시 등장한다고 한다. 말로는 독고다이다 뭐다하며 허세를 부리지만 관종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치즈루에 끌려다니며 삼신기의 숙명을 이루고 있고 킹오파에서 혼자 출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누군가 다가오면 존나 반긴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오리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 우유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 쿄에게 유키라는 여자친구가 있듯이 이오리도 여자가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건왕에선 매추어와 떡,